요실금은 보통 60대, 70대 온다고 하는데 저는 40대 오더라고요. 너무 보폭이 많이 너무 심해가지고 눌리니까 어디를 못 갔어요. 아유, 혹시 내 옆에 누가 올까? 또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심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럿 있는데 잘안 갔어요, 제가. 결국 요실금 수술까지 감행한 아유. 순자 씨. 이후 복부 비만으로 인한 질환들은 계속 늘어만 갔다고 합니다. 뇌경색약하고 고지혈증, 고혈압약. 그다음에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 협착 그 약을 먹고 있어요. 하나 둘씩 생긴 몸속 염증들. 염증은 뇌경색을 일으켰고 이후 염증의 도미노처럼 크고 작은 질환들이 그녀를 괴롭혔는데요. 몸이 아프고 난후 10kg까지 살을 뺐지만 요요는 더 심한 비만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살이 많이 찌고 또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툭하면은 저 잇몸이 붓고 그다음에 피도 나오고 그다음에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막 이도 막두 개씩 세 개씩 빠졌었어요. 5년 전에는 치주염까지 앓으며 치아가 빠지자 결국 의치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식사까지 마친 오후 시간. 아유, 운동 갔다 와가지고 밥 먹고 하시면 잘라고요. 낮잠을 자도 편하게 자요. 그래가지고 잠 없이 입고 자려고. 그런데 잠시 후 코 고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예. 어우, 아우, 한숨 잤네. 어우, 아우, 한숨 잤네. 어우. 아, 저코 많이 골었죠? 아우, 좀 많이 심하게 고르셨어요. 예.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코 고세요? 예, 코 많이 골아요, 제가. 큰일 났네. 제작진이 보여준 자신의 모습에 심각성을 알게 된 순자 씨. 남편한테 코 곤다 소리, 잔소리 들었는데, 어우, 직접 보니까 정말 엄청 고네요, 아주 보니까. 완전 오토바이 가는 소리가 나네. 이 뱃살이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염증 때문에 혈관을 막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염증으로 수면질 저하까지 얻은 상황. 이쯤 되면 온몸이 염증 체질 같은데요. 제가 종합병원이잖아요. 다 뱃살 때문이에요. 이게 다 염증 지방 덩어리예요. 이게 병치머니예요, 병치머니. 이 뱃살을 좀 빼야 되는데 하도 노력해도 안 빠져요. 제 몸이 전부 다 염증 체질로 변한 것 같아요.